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놓고 한쪽 손이 하는 거 한쪽 손이 좀 모르게 하면 될 텐데 주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바울은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유명한 성경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이분법적입니다. 모든 걸 나누어요. 일단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나눠요.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전혀 믿기지 않고 미친 듯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메스커스로 가고 있는 그 길에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 잡아놓거나 다 죽여야 됐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주변부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의 인생의 중심을 강타하는 놀라운 사건, 다메스커스로 가던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의 역사가 빵빵 터지면서 회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상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복음만 믿어서 안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갑자기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보다 무언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복음입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그 사람의 어떠함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소개하지요.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제사가 마지막 종결점을 찾고 있는 그 순간 우리 그 모든 죄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 벗어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굴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신 그 자리를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으셔가지고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 존재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 없던 우리의 삶이었고 아무리 살아가 봐야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선이라도 찾아볼 건덕지가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비쳐서 오늘 내 삶으로 찾아와서 내 인격을 바꿔놓고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가치관을 바꿔놓아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가는 관점이 변했던 그 놀라운 역사,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영광 이야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아닌가요?